왜 또 마주쳐? 아유, 엮이지 말자. 에이, 마 진주. 마주치지 좀 말자, 좀. 내가 왜 여기 있어? 이거 뭐야? 설마 처음 만난 날? 이 자식이랑 처음 만난 날? 사랑의 짝대기들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나 보자. 야, 쟤네들 눈썹에 갈매기는 키우는 거야? 그리고 단체로 입술에 부항을 떤 날. 수류탄 네가 심어놨냐? 쟤네 머리 봤어? 신호등인가 봐. 빨강 초록 뭐야? 그것보다 쟤 봐. 깜짝이야. 그래, 이 미팅에서 마진주 얘를 만났지. 아, 하필 그날이 오늘이냐고. 아니지, 차라리 잘 됐지. 안 엮이면 되잖아, 영원히. 무슨 꿈을 꿔도 악몽이냐. 내가 이날 이 순간을 평생 저주하고 살았다. 아가야, 엮이지 말자. 엮이지 말자. 엮이지 마. 엮이지 마. 먼저 가져가세요. 아, 예. 아이씨. 에이, 엮이지 말자. 엮이지 말자. 자, 그럼 우리 소개 한번 해볼까? 난 토목과 1학년 어머니. 어머니 아니고 엄원희. 난 토목과 1학년 자칭 김원준. 이대영이야. 아, 난 고독재. 그 독재 말고 이스 고독이라 불러주시. 난 안재우. 시민은 라디오 듣기고 특기는 글쎄. 뭘로 할까 고민 중이야. 야, 막히 불러. 어디? 내 친구의 특기야, 이 빠른 스피드. 짓궂은 녀석. 안 엮이면 되는 거야. 난 토목과 최반도. 20살이고 변산반도에서 태어나서 최반도. 항상 부모님